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수타제면과 업소용 제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메이지 21년 롤식 기계 제면기가 특허를 받습니다. 수타제면보다 기계가 덜 힘들다고 만들었지만 비싼 가격과 같은 동작의 반복으로 그냥 만드는 것보다 견뎌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팔 힘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당시까지 제면은 족타가 대세였으니 말이죠. 모터가 달린 기계가 나오며 손으로 돌리는 제면기는 더 이상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타제면과 기계의 차이는 힘이 드냐 마냐의 차이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지만 손으로 직접 만드는 사람이 있고 필요에 의해 제면기를 사용하는 소바집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공장에서 면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제면기의 장점은 수타보다 힘들이지 않고 만들며 소비기한이 긴 상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저렴한 면도 만들 수 있으며 끊이지지 않고 쉽게 불지 않아 뜨거운 육수에도 좋은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은 수분이 적고 강한 힘을 받기 때문에 수타제면보다 익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또 제면기의 사용으로 취급상 위험이 따르며 고급화보다 저가의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타제면의 장점은 면 속에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익어 손님 응대에 좋습니다. 짠맛을 빼고 만들며 맛과 향, 품질이 뛰어난 고급 소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은 수타 기술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면을 다룰 때 굉장한 주의력이 필요합니다. 수분 양이 높아 소비 기한이 불리합니다. 체력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 기계면보다 가격이 높다는 인상을 줍니다. 제면기의 장점은 쉽게 끊어지지 않고 불지 않는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보다 강한 힘을 사용하기 때문에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면도 쉽게 제면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소바는 보관 기간도 늘어나고 뜨거운 육수에서도 제대로 된 면발의 모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단 메밀 함량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타제면과 비교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수타제면 장인도 세월을 비켜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게를 이어받을 인물이 나타난다면 좋겠지만 식당 일이 고달픈 것이 사실이라 적임자를 만나기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기계와 일을 분담하는 일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메밀가루가 많이 들어가는 소바는 수타제면이라는 키워드로 식당의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고 그에 맞는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다. 제면기의 역할은 생산한 면을 바탕으로 뜨거운 육수에 대응하는 메뉴도 강화하고 저렴한 판매가로 손님층을 크게 넓히게 됩니다. 수타제면 기술이 바탕에 깔려있는 소바집에서 업소용 기계, 제면기를 더하는 것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가지 스타일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